합니다. 정부기관이 그러나 NHI는 보험자가 해요. 여기는 정부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료비 보세요. 의료비 통제효과 강합니다. 네, NHI는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에 잠깐 볼까요? 자, 정부기관이 직접 관리를 해요. 그래서 관리 운영비가 절감되는 데 비해서 NHI는 조합 중심의 자율 운영이야. 우리 공단 아닌가요? 네, 공단하고 조합이 좀 다르긴 해. 이거 좀 이따가 역사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여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NHS에 비해서는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쭉 읽어보시고 답은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우리 의료보장제도 하면 세 개라고 했어. 산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 중에서 산재는 이미 배우셨을 거고 건강보험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은 정의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특성 볼게요. 자, 건강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일시적인 사고래. 아, 그럼 사고의 종류가 다양한 거야? 이게 다양한 것 같아요. 기업분에 보시면 일시적 사고, 영속적 사고, 영구적 사고. 일시적 사고는 질병상의 출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속적 사고가 불구폐질 노령이야. 영구적 사고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망. 그렇죠? 그러면 사망 이런 거 안 해줘요? 불구폐질 노령 안 해줘요? 네, 안 해줘요. 건강보험 일시적 사고만 해줘요.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해주잖아요. 영속적 사고, 영구적 사고 뭘 해줘요? 연금 들어가죠, 연금.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 사고는 건강보험 들어간다. 그럼 일시적 사고는 다 해주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러나 일시적 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 예측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는 등과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있는 사고는 제외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미친 사람이 날 때렸어. 그래서 내가 막 이두 부러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왔어. 그럼 꼭 물어봐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어떤 미친 사람이 저 이렇게 때렸어요. 보험 처리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미친 사람이 나를 치료해줘야 돼. 근데 미친 사람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돈으로 보험 처리 안 되고 돈 다 내셔야 된다. 결국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때렸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내 돈으로 보험 처리 안 되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3번에 보시면 건강보험은 다수가 가입해야 돼. 강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집단보험입니다. 자, 보험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해야 돼.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개인, 국가, 사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 개인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국가는 아주 조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제도 일반적인 특성. 이거를 외울까 말까 걱정이야. 저 같으면 외우겠는데 여러분 또 암기하는데 또 그 좀 약간 여러분들 좀 치사하잖아요. 아, 그냥 다 외우면 되는데 아, 요거 외우고 요거 안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저 같으면 외우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안 외우면 이게 뭔지 정확히 알게끔 눈도장 자꾸 찍으셔야 돼. 일단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나라 강제가입입니다. 자, 그리고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담이야. 그러니까 보험료가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보험료는 제각기 다르게 내지만 받는 거는 똑같이 받아. 균등한 수혜.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가 안 내. 재산 차압 들어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보험이래. 저 죽을 때까지 내는데 장기보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1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뜁니다. 나는 계약한 적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떼. 이거 단기보험, 1년짜리 보험이에요. 1년짜리 보험.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뭐냐면 이익이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잖아.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다음에 급여 우선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해줘. 치료를 해주고 나서 뒤에 가서 왜 다친 거예요? 교통사고예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을 가린다라고 돼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에 가면 어떻게 다쳤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면 치료 안 해주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